월세를 못 냈어. 나가. 동명이인인가? 나는 피아노를 전공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 누구야? 아, 이거 오늘부터 내가 하기로 했잖아. 나가. 우리도 원래 살면 어쩌다 보니까. 월세를 못 냈어. 혹시 여기 이제 뭐 하는 거야? 악기사. 왜 우리 그 을지롱 하면은 탁사장님 계시고 저기 성수동 하면은 저기 공업사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신사동에는 악기사 여러 가지 하죠. 악기도 뭐 붙이고 뭐 홍보도 하고 어디 찾아가기도 하고. 아, 일단 네.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악기를 참 잘한다고 이렇게 찾아왔죠. 아, 그것도 잘 찾아오셨네. 잘 찾아오셨네, 아주. 근데 뭐 보안이 다들 이제 유명 어디서 내가 많이 봤는데. 웃기구나. 여러분들 여기 어떤 일로 찾아오셨죠? 네, 5월 15일에 네. 히사이시조 네, 히사이시조의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하는데. 네. 그 공연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 히사이시죠. 그도 제가 잘 알죠.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홍보 제일 해주셨지만 저는 얼마나 또 괜찮은 공연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증명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관문이 총 3개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 네. 근데 뭔지는 좀 알려주시고. 아니. 여기서 동의 안 하시면은 아, 먼저 동의를 해야 돼요. 네, 완전 바로 동의하셔야 되고. 저희 말씀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동의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연주자인지 저는 잘 몰라서 대표로 한 명만 정합니다. 본인 이름과 걸맞는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부담되는.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와. 오케이. 완전 일치 아닌가요? 네, 완전 일치예요. 완전 일치로 소연 씨가 대표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연 씨 이름이 걸맞는. 소연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16이에요. 16이에요. 너무 이름에 걸맞는 연주였어요. 인정? 인정. 통과! 예, 통과! 그런데 관문 두 개 더 남아있어요. 아직. 네. 아직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관문은 뭔가요? 일명 김사장을 이겨라. 김사장을 이겨라? 네, 저를 이기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기시면 되냐면은 연주하실 그 히사이시조 곡 중에 이제 저희가 3초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앞부분을. 저보다 빨리 맞추시면 돼요. 쉽네요. 이렇게. 아셨죠? 네. 오케이, 그렇게 아셨죠? 오케이. 꺼주세요. 와. 오늘 여름날.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여름날. 뭐 또 공연 안 하는 초보다 못하시는 네, 살짝 반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왜요? 이게 왜 반칙이죠? 어? 이 곡은? 키키 바다가 보이는 말? 네. 와우! 뭐가 보인다고?
연주. 마녀 배달부 키키 아니에요? 이거? 맞아, 맞습니다. 맞죠?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 제목. 잠깐만. 얘 이거 해야 돼. 어, 맞아, 오. 맞아. 와! 좋습니다. 1대1입니다. 네. 아, 안치. 어, 나 진짜 몰라. 나 진짜 몰라. 뭐지 이거? 이거 이웃집 토토로. 진짜? 바람이 지나는 길. 오! 대박! 아,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청음시험으로 잠깐 변모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이거.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알아야 돼서. 아, 그쵸, 그쵸. 상황이. 근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희사 씨 좀 공연하시잖아요. 당연히 저를 이기셔야죠. 아, 내가 맞추면 안 되나? 아니면? 아직 배를 안 해. 오, 진짜 알아? 아니, 아시죠? 그럼 내가 또 맞춰. 역시. 이게 이제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OST, 이웃집 토토로. 진짜? 이게. 아, 그러니까 그 제목. 이웃집 토토로일걸요, 제목이? 제목이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의 이웃집 토토로. 아! 아니, 너무 태클 거는 거 아니에요? 아! 앞에 걸 하고, 그 다음 뒤에 이 곡 할 거예요. 아,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실 거예요? 앞에 거 하고 이거 같은 연결해서 할 거예요. 이웃집 토토로의 이웃집 토토로. 네, 이웃집 토토로. 아, 나 그것도 몰랐네. 이거 공연한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걸로 협연을. 네, 그냥 한번 빨리 쳐주세요. 네. 저기. 야호. 아, 이거의 전주. 이거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오 표정 왜 이래, 김사장. 오, 김사장. 이건 찐텐인 것 같은데. 김사장. 쉿, 쉿. 하울의 움직임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오, 제목인데? 자, 어? 어, 됐어! 됐어! 네! 됐어! 됐어! 오케이. 땡치고 해. 사장님 피아노 전공하셨다 들었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아, 느낌이네요. 누구예요? 그 피아니스트 김영래. 네, 저 피아니스트 김영래 아니고 네. 사장 김영래. 전공이 김영래. 뭐예요? 선글라스 가게? 그렇죠. 선글라스 가게. 원래 선글라스 가게 하다가 여기 왔고요. 일단 오케이로 인정. 어, 나 진짜 몰라. 어려워. 뭐야? 와, 대박. 이걸 맞추다니. 오케이. 봐드릴게요. 귀여웠으니까 봐드렸다. 이기고 말겠어, 김사장. 브랜든 선생님 맞추실 의향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정답! 김사장님 이거 모르시는구나. 바로 붉은 돼지! 레드피그? 이것까지 부르셔야 성공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네. 막걸리 좀 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합격! 네? 왜요? 오! 마녀배달부 키키의 엄마의 비전. 네. 와. 인정. 공연 보러 가고 싶다.
이게 지금 몇 점이죠? 1점 맞아요. 1점이에요? 그럼 그냥 누가 봐도 이겼네요? 그럼 누가 봐도 통과네요?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통과. 오케이. 두 번째. 잠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할 거예요. 근데 정말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 대답이 내 마음에 들면 5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길 거예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죠? 그럼요. 오케이요. 자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에는 어떤 연주를 하시죠? 저한테 하나? 네! 피아노도 치고 지휘도 합니다. 지휘를 해요? 네네네. 지휘하는 거에서 5점. 아 마음에 들었어. 점수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아 네 마음? 완전 제 마음 그냥. 그래? 네. 연주하실 곡 다 외웠나요? 아니요. 1점. 피사의 시조 필름 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이게 뭐예요? 피사의 시조 필름 콘서트 하는 이유요? 아니 뭐 네 글쎄요. 저 왜 하죠? 그 제가 대관을 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 대관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원래 히사이 시조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브리 스튜디오에. 근데 그렇죠. 이번 연주에서는 좋은 연주자들과 협연으로도 편곡해서 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히사이 시조가 영화에 OST로 참여한 곡들도 있어요. 또 그런 곡들도 같이 들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은 했으나 왜 하는지까지는 네, 그 제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네. 오케이. 그러면 센스 있는 답변. 5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그 뭐 하나 드릴게요. 저의 매력은? 아 너무 예쁘세요. 10점. 네? 5점이 만점이라면서요 김 사장님. 제 마음이에요. 일본어 할 줄 아세요? 일본어요? 네. 1점. 네. 여기다 질문할게요. 히사시조의 나이는? 5점. 저도 몰라서 5점. 뭐야? 기준이 뭐예요? 부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것이었어? 여기 무슨 집이야? 여기 악기 참 잘하는 집. 근데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에 들면 돼요 그냥. 자 다음 질문. 관객들이 잘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공연 요소나 이런 게 있을까요? 색소폰 연예인 브랜든 최 선생님 또 여기 또 엄청난 바이올리니스트 고소연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지만 클라리네티스트 조성호님까지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든 협연자분들과 같이 협연을 하고요. 오케스트라 안에도 우리나라 유수의 시향 오케스트라의 수석 선생님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서 다 와주셨고요. 수석? 그렇죠. 믿음의 연주가 되지 않을까. 믿음의 연주? 네네. 듣고 싶으신 것만 들으시면. 아 지금 여기 지금 뭐 적었냐면 색소폰, 연예인, 고소연, 클라리넷, 협연, 수석. 아 연예인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네, 네. 훌륭하네요. 네. 네 수석.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김재원. 네. 뭐 네. 피아노도 치고 지휘도 하고 노래도 하나요? 아니요 아, 노래는 네. 네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5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쭉쭉 나가고 있어요. 아주 그 김재원님이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만점이 몇 점이죠? 이게 언제까지? 아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건 이제 끝. 세 분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 첫인상이? 네 이게 김 사장님 첫인상이에요? 아니면 언니 첫인상이에요? 김 사장님 첫인상이에요. 김 사장님의 첫인상? 아 너무 웃기시다. 네. 아 웃기시다. 무섭다. 첫인상은? 노랗다. 오, 저도 지금 세상이 노래요. 오이 아니 잠깐만.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문을 다 통과하셨어요. 와. 총 67점 맞으셨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료증 드리고 싶어요. 원래. 관문 이 세 개를 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게 원래 사실 안 나가요. 통과를 못해요. 근데 지금 세 개 다 통과하셨잖아요. 네. 드릴게요 수료증. 누가 대표로 받으실래요? 우리 지휘자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수료증 위 세 연주자는 관문을 잘 통과하여 신사동 악기 참 잘하는 집에서 공연 행복할 수 있음. 2020년 4월 20일.
줄였죠. 회사에 컴퓨터가 없나요? 이걸 수기로 쓰셨네요. 아, 저희는 약간 이제 좀 아날로그적인 거를 지향하게. 핸드메이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좋은 공연이 되시길 빌게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이제 홍보 타임, 홍보 이제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홍보하세요. 저 이제 갈게요. 아, 드디어 저희가 관문을 세 개를 너무 어렵게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와, 신사동 악기 참 잘하는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히사이저 필링 콘서트로 여러분 찾아뵙게 될 텐데요.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좋은 음악 들으셔서 또 힐링도 받으시고 좋은 음악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이죠. 또 지휘자로서 또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와주셔서 좋은 연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와 정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우리 고소연 씨의 연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오늘 첫 개업식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공연 화이팅 하시고 제가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